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유입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.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어떤 거냐. 월 200만 이상 수입되는 상시 일할 수 있는 정규직. 이게 좋은 일자리입니다. 직접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그 일자리가 늘어나고 IQ가 좋은 그런 지역을 만들겠느냐. 그래서 경북에서 또 하나의 정신을 만들어가자. 저는 좋은 일자리는 좋은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. 좋은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인의 마인드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믿고 또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또 그렇게 발생한 노하우를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각계의 전문가분들이신 위원님들과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인 정책 대안이나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고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드는 게 어려운 과제입니다. 그러나 일단은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한 농업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합니다.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농촌을 도시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번에 추진해보고자 합니다.